안녕하십니까. 올 시즌 수고했어. 감동적인데요. 아,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나의 베스트 경기 혹은 팀 베스트 경기 하나씩만 뽑아주실래요? 태인이 완투승한 날 대타 나와서 홈런 쳤을 때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때까지는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데 끝나고 나서 되게 좋았어요. 도움이, 예, 네, 도움이 돼가지고. 저는 그때 광주에 저 초반에 졸업되고 팀이 좀 연패였는데 홍근이 형이 잘 쓴다 치고 그만 4대3에서 동점 접수다 치는 그때가 제일. 그때 됐어요. 네, 그때. 그때만 좀 홍근 치고. 태인님한테 무슨? 그때 근데 너무 많아요. 팀 베스트 플레이는 코너 완봉승도 네. 있고 태인이 완투승도 있고 팀으로 봤을 때 약간 수비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팬분들이 뽑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. 아, 저 그거 광주에서 8연패 시즌 초반 끊는 예, 그때 대타 나와서 쳤을 때 그때가 좀 기억에 남는다. 그때가 이제 홍보 선수 베스트 기억에 남는 거 복귀하고 처음 왔을 때 그냥 너무 경기 뛰고 싶었는데 다 홍문이 안 짜고 저는 그때 없었는데 네. TV로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태인이 형만 연승했을 때 그때 9회 역전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전 주영이요. 네, 주영이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저는 태인이 형 완투승 네 감동이었습니다. 저 수비 나갔었을 것 같은데 좌익수였던 것 같은데 되게 짜릿했습니다. 여기 기아전 대기 타석에 있었는데 기억나요. 생생하게. 하... 베스트 플레이어 경민호 역전 쓰리라. 이거 말고 저는 그게 생각나요. 저 두산전 때 국어강 그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짜릿했던 홈런이었던 것 같아요. 원태인 데뷔 첫 완투성도 괜찮았지. 초반에 3실점을 하고 태인이가 많이 상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와, 거기서 마지막에 뒤집어서 승리 투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완투패에서 완투승으로 축하한다 태인아. 감방전 치지 마라. 베스트 플레이 그때 보고 있는데 역전하는 거 보고 좀 소름 돋았어요. 그때 아마 제일 연패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덕분에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있잖아요. 홍근이 형 역전 적시타. 네. 저기 없었으면 지금의 저희도 여기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태인이 완투승 되게 태인이가 엄청 멋있었고 또 팀에 대한 그런 애정이 보였던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겨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시즌 홈런 많이 쳤는데 제일 기분 좋았던 홈런 있었을까요? 고척에서? 네, 11회 때 네.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쳐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 홍근이 형 역전 시타 기아전 너무 뭉클했어요. 홍근이 형 그 딱 이로 슬라이딩 하고 그때가 너무 뭉클했어요. 시즌에 아, 네, 그죠. 홍근이 형한테 많이 도움도 많이 받았고 잘해서 너무 좋습니다. 그냥 네. 제 거요? 네. 태인이 완투승할 때 그래도 제가 동점문 쳐서 동점문 맞나? 되게 태인이 그거 했을 때도 소름 돋았거든요. 부인이 딱 막고 내려왔을 때 팬들한테 이렇게 막 환호했을 때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. 근데 그 타석이 제가 또 홈런 쳐가지고 배가 됐죠. 치고 제일 좋았던 홈런 데뷔 첫 만루홈런 쳤을 때 역전 그 만루홈런 쳤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축하해 주세요. 홍근이 형 홍근이 형 제일 좋아했어요. 진짜 저 치고 오면 항상 옆에 와줘가지고 막 안아주고 서로 좋아하셨나요? 네 홍근이 형 잘하면 저도 너무 좋고 서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잘하고 있어서. 오늘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베스트 플레이?
방송이? 마지막에 홈런인 줄 알고 있잖아요. 300을 할 수 있을 텐데. 살짝 힘들어요. 지갑 뽑아야 돼요, 이거? KT랑 했을 때 디아즈 3가 찍는 거. 원봉승이랑 원투승. 전투승. 제일 멋있다. 열심히 달린 나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또 계속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긴장도 주지 말고 계속 열심히 살아라 이거나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올 시즌도 열심히 달리긴 했지만 내년에는 더 달려야 된다. 뭐 아직 한 4경기 남았는데 일단 다치지 않고 끝까지 잘 있었으면 좋겠어. 올 시즌 수고했어.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던 올 시즌인 것 같은데 팀이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더 하던 대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출한 것도 좋은데 거기서 이제 잘하는 게 네,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시즌 좀 많이 부족했는데 아프지 않고 시즌 끝까지 잘 치러서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첫 해인데 불구하고 부상 없이 잘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할 말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요? 네. 저한테 할 말이요? 부족했지만 수고했다. 네.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처음 못했어. 처음 못했어. 아, 처음 못했어. 달린 나에게 한마디. 수고했다. 네. 앞으로 더 파이팅 하자. 오늘 시즌 너무 더웠다. 근데 안 멈추고 달려서 참 다행인 것 같다. 가을 야구는 잘 하겠죠. 다들 열심히 하고 기대가 크니까 거기에 맞게 다 준비 잘할 것 같아요. 잘할 것 같습니다.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래도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까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초반에 부침도 또 있었지만 다른 생각 안 하고 잘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올 시즌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고 시즌적으로만 봤을 때는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 칭찬은 시즌 끝나고 가을 야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정상에서 샴페인과 함께 축하하도록 할게. 민아야 고생했다.